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if문, 조건문의 기본적인 형태, 또 기본적인 동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체감하기가 어렵죠. 왜 이게 조건문인지. 이를테면 여기에 보시면 if 뒤에 true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즉,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false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저 코드들은 실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건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문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이 감각이 있는 거고, 뭐안 가지셨으면 마음이 바빠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좀더 조건문답게 하면서 좀더 실용적인 예제로 나아가기 하는 몇 가지 스텝들을 밟아볼 겁니다. 자, 우선 루비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있는 1.rb라는 파일은 이것대로 그냥 보관할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에서 save as를 하셔도 되고요. save as 합시다. 자, save as를 누르면 우리가 똑같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2.rb라고 하면 되죠. 자, 2.rb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파이썬 파일도 여러분이 파일에서 save as에서 2.py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있는 1.rb라고 하는 루비 파일을 우리 수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최종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그인하는 프로그램. 여러분이 입력값이 올바르다면 로그인에 성공하고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에 실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에서 성공했을 때는 hello라고 인사를 반갑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일단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 로그인 프로그램은 어떠한 값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값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기능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if의 true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저기가 if 뒤에는 조건이 오는데 그 조건에는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일 뿐, 언제나 true, 언제나 false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선 단계를 밟아봅시다. 자, true와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연산자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어요. 뭐였나요? 비교 연산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동등 비교 연산자라는 걸 써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11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리고 22라는 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값 사이에다가 equal을 위치시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왼쪽에 있는 11과 오른쪽에 있는 22가 같다라고 하는 진술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유식하게는 명제라고 합니다.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같은가요? 같지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최종적으로 false가 되죠. 그건 아시겠죠? 그러면 hello는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112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true가 되기 때문에 hello가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1이라고 하는 것과 이 뒤에 있는 11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나눠봅시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이 진짜 패스워드예요. 리얼 패스워드.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입력한 패스워드. 인풋은 입력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리얼 패스워드는 11이에요. 이 사람이 11을 입력해야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22라고 한다면 이 코드는 2.rb라는 저 파일은 어떤 결과를 호출할까요? 빨리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컴퓨터가 돼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은 input에 2, 2가 들어갔으니까 컴퓨터는 아, input이라고 하는 변수는 2, 2구나 라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값이 1, 1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아, 리얼은 1, 1이야 이걸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if문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합니다. 그래서 리얼의 자리에다가 22를 두고 input의 자리에다가 1, 1을 두겠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리얼은 11이고 input은 22니까 두 개가 같나요? 같지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hello는 실행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행해보죠.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1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리얼은 11, input은 11 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true.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출력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짧은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 if라고 되어 있는 요거 이거 조건문이죠. 그리고 이 조건문의 이 부분에는 condition, 조건이 온다. 그 조건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런데 그 true와 false를 우리가 동등 비교 연산자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 동등 비교 연산자가 비교하는 대상을 이렇게 변수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 비교 연산자, 그리고 boolean, 그리고 변수, 그리고 이런 데이터 타입까지 데이터까지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이 이 하나의 코드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요소들, 문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결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의 실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용이 짧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적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른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 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 영어의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규칙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순서대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어를 평소에 하지 않는 분들 밖에 나가서 또는 글 쓸 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에 맞게 문장을 만드는 거 잘 아실 수 있나요? 그거 따로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될 텐데 예, 겨우 이 세 가지의 규칙인데도 그걸 잘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많은 규칙이 있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규칙들을 잘 조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이 규칙은 이 프로그래밍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보편적으로 언제나 사용되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규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결합하는 트레이닝을 충분히 해서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더 복잡한 규칙들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마음이 급해지는 걸 항상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독거려 주셔야 됩니다. 저기 아시겠죠? 자,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이제 파이썬 버전으로도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11이라고 넣어버릴게요. 자, 그럼 파이썬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일단은 순서를 밟아가면서 예. 자, 비교를 해야죠. 아, 실행 결과부터. 아, 제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자, 요건 필요 없으니까. 자, 로그인에 성공하면 hello를 출력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true가 항상 true면 안 되겠죠. 입력값과 원래 입력해야 되는 값이 일치할 때 여기가 돼야 되니까 실제 값과 입력한 값이 같다면 hello가 출력되게 하는 코드죠. 자, 그래서 여기서 input은 11이고 리얼이 11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도 hello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입력한 값이 11이 아니라 20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hello를 출력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코드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문법적인 요소들을 조립해서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다음 영상에서 이걸 조금 더 개선해서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헬로, 실패했을 때는 누구세요? 라는 걸 물어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